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특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윤효은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굵직한 이슈로는 애플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애플 공급사 리스트 명단에 이제 한국은 공급 지역 기준으로 23곳이 이름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 등이 이름을 좀 올렸고요. 그리고 포스코, 서울반도체, 영풍그룹, 더구정자 등의 국내 기업들이 애플 공급사 협력사 명단에 좀 포함이 되면서 금일 반도체 관련 주들의 반등과 함께 더구정자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테마 업종들이 이제 비이상적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가 좋게 발표된다면 재려 테이퍼링을 좀 걱정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발표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있을 연준의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유동성 회수 발언을 체크하면서 대안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좀 내다 보이니까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윤효은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